그건 안 되네. 표준형이 아니네요. 얼마 잘. 그래서 이 락링 렌치를 쓰겠습니다. 이게 표준적으로 웬만한 락링들은 다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. 대신에 이거 같은 경우 너무 세게 조이겠으면 제 이거 풀 수 있습니다. 돌아가죠? 그쵸? 네, 20 쓰시면 됩니다. 됐어요? 전용 공구가 없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또 락링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네요. 락링 렌치가 있으면 웬만한 이런 스타일 홈 있는 거는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. 자, 됐고요. 사용한 공구는 완전 좋은데 이거? 완전 좋은데? 괜찮아요? 네, 정말 좋아요. 진짜 너무 편해.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? 이 픽싱 볼트를 풀어줍니다. 지금 이 지미들 모터는 중앙구동, 곽판구동이랑 분해하고 다시 이제 설치하는 것들이 동일하나요? 예, 거의 같습니다. 어차피 이게 다 곽판 모터 따라온 거예요. 자, 이제 모터를 뺄 수가 있게 됐어요. 그 전에 이런 선들을 어제 미리 분리는 그 속도계 같은 경우는 여기를 어제 케이블 타이로 잘라냈어요. 그죠? 속도계 있으니까, 속도 센서 있으니까 여기 잘라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아, 그리고 여기 좀 한번 찍어주실래요? 여기 보시죠? 이번에 분해는 하지 않을 건데 이제 제거라 모터를 제거하겠다 싶으시면 이 속도계 자석까지 제거하셔야 됩니다. 자, 이것도 분해하는 거 잊지 마세요. 속도계 아니면 이것만 뽑아주시던가. 일단 이렇게 모터를 뽑을 거니까 그냥 분리하겠습니다. 자, 커넥터 뭐 이미 배터리 단자는 우리 청소기 제거했었고, 자, 이거를 계기판 쪽에 가는 단자를 제거합니다. 이비버스 케이블이라고 합니다. 자, 이제 됐고요. 모터를 뽑을 건데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우아하게 고무망치 이용해서. 자, 근데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되겠어. 배열이 타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빼겠습니다. 걸려 있는 것 같은데 빠질까? 저 뭔가 걸린 느낌이 나네요. 왜 그럴까요? 걸린 자리는 없는데. 아, 이게 걸리네. 이거 참 미스테리네. 저거 혹시 잘라가지고 넣었나? 잘라서 넣긴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걸리거든요? 그럼 어떻게 넣었지, 넣을 땐? 미스테리네. 뺄 땐 어떻게 붙고? 뭔가 살짝 작업 같은 게 보이긴 하는데 촬영 잠깐 또 자, 보시면은 여기 갈아낸 자국이 있어요, 전에 주인이. 그래서 모터가 왜 안 빠지나 싶었는데 왜 걸려서 안 빠집니다. 갈려면 좀 더 깔끔하게 갈아내시지. 왜 나사가 한계선까지 왔나? 아닌데 뭐 장비빨에 그저 안 받쳐서 갔습니다. 제가 핸드그라인더 있으면 좋았는데 아쉬워서. 아쉽지만은 저도 이 여기서 조립했던 방식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. 마침 잘 됐네요. 지미도 없어도 한번 까보죠. 이거 깐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. 궁금하다. 어떻게 생겼는지. 오야, 전동구 굉장히 쉽게 열리네. 열린 거예요 지금 그게? 예. 자, 뭐지? 지금 그러니까 토크 렌치를 조였던 것 같아요. 딱 소리 나는 거 보니까. 됐어요. 예. 네. 내 예상에 맞다면 그런데 아니면 어떡하죠? 다시 끼면 되겠죠? 뚜껑이 떨어지면서 이제 분해가. 네, 뚜껑이 열리네요. 지금 열리고 있어요. 그래, 이런 설치 방법도 있네요. 또 하나 배웠네요. 레벨업 하셨습니다. 세상에 세상은 넓습니다. 잠깐만요. 이제 여기 하나가 이게 하나 바뀌었네요. 작은 렌치가 들어갑니다. 조일 때 조심하셔야겠어요. 야, 이거 설치했을 때 고정 깨는 하실 텐데요. 보니까 그렇죠. 자, 여기 보시면 이게 고무링이 있는데요. 그겁니다. 저기 비물이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. 모터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케이블인데요. 예, 마지막 잘 됐네요. 강의도 하나죠. 자, 이게 홀 센서고요. 나머지 세 개 보이시죠? 가는 자는 색상선.
그 모터 코일에서 위상 신호를 받아서 저희 왜 컨트롤러로 입력을 해주는 뭐 그런 거고요. 자, 이게 모터 페이즈 출력, 출력 쪽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. 자, 그럼 이제 모터를 제 생각에 뺄 수 있을 것 같은데? 우아하게. 그렇죠. 오! 그렇죠. 됐습니다. 예, 모터가 분해가 됐어요. 다행이네요. 일단은 이게 부품을 잊어버릴 필요가 있으니까, 일단 그, 보니까 이대로 땅에 두면은 파손될 수 있으니까, 잘 보이시나요? 네. 이렇게 뚜껑을 다시 닫아놓겠습니다. 이거 모터를, 아, 이렇게 볼트를, 다 조립해 놓을게요. 잊어버리기만 할게요. 예. 보시면 자, 깔끔하게 제거가 됐죠? 와, 근데 저도 하나 배웠어요. 아, 저렇게 끼우는 방법도 있구나. 지미드 모터 다시는 분들 안 들어가시면 참고하세요. 뚜껑만 빼고 반대서 끼우면 됩니다. 아, 완전 굿 예제입니다 오늘. 예, 다음. 그래서 이제 핸들바 쪽에 할 건데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만나요.